오늘은 이제 교체 아웃됐던 김우리 선수 그리고 그렇죠. 뭐 한채린 선수, 서현숙 선수 이번에도 자 왼발 슛! 와! 원더골! 손아연입니다. 아 이런 부분이 이제 손아연 선수에게 공간을 허용하게 된다면은 네! 아 나올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. 자 지금 장면은 올 시즌 하이라이트 베스트 골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왼발 슈팅이 나왔습니다. 아 여기서 이제 박기영 선수의 패스가 이제 잘 돌아섰고요.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겨냈고 아 공간이 생기자마자 그대로 골문 구석을 가르는 멋진 슈팅을 만들어줬던 손아연 선수. 그렇기 때문에 아 일단은 서울 입장에서도 네. 아 이런 실점을 허용하게 된다면은 아,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치명타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잘 빠져 나왔습니다. 크로스 돌려줬고요.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. 최유정. 자 서두르지 않고 찍어 올려줍니다. 헤더! 골! 자 골 폭풍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손아연의 멀티골. 그렇죠. 이번에도 크로스가 그대로 흐르면서 최유정 선수가 좋은 공간을 차지를 했고요. 낮고 빠른 날카로운 크로스는 손아연의 머리에 걸리면서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천입니다. 자 2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손아연이 골을 기록했습니다. 이제 스코어는 4대0. 그렇죠. 이 장면에서도 좋은 공간을 잘 파고들었던 손아연이었고요. 자 너무나도 날카로운 크로스였기 때문에 손아연 선수의 추가 득점이 나왔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인천 현대제철 싸움은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자 완벽한 택배 크로스에 이은 손아연 선수. 자 정말 손아연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후반전에만 두 골을 뽑아냈습니다. 그렇죠. 시청 화천 케이스포까지 그렇죠. 치열한 3위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자 오늘 경기가 벌어진 이후에